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야, 게임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진짜. 와, 진짜! 나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저 얘기했는데. 진짜 엄마 멘트다. 나 너무 행복해. 뭐 먹을 건데? 저기. 어디 갈까? 어디? 돈가스? 아, 돈가스. 야, 비싼 거 먹어.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한 장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돈가스 집에서 무슨 어디는 해? 좋아요. 잘 알아. 돈가스 오동? 아, 피시방. 아니, 뭐 먹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 게임을 맨날 뭐 다섯, 여섯 시간씩 하면서 또 같이 어디 가자는데 또 피시방을 왜 오냐고. 근데 그거 달라요. 맛집이에요. PC방이 원래 맛집이에요. 먹에 잘 돼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나 게임에서 생각나는데 혜진이 동생이 엄청 유명한 게임 선수잖아. 맞아, 맞아. 얼마 전에 아는 형이 봤어. 아, 정말? 아, 맞아. 아주 친구야. 아는 사람들은 이 오너 선수한테 처남이라고 부릅니다. 왜? 왜냐면 처남. 아니, 왜냐면 누나가 워낙 미인에 이제 질리는 걸 알아서 다 처남이라고? 선수 약간 실수를 해도 우리 처남은 한번 넘어가지. 그래서 처남 선수예요, 처남 선수. 많이 알려져 있구나. 저 페이커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버스로. 페이커 버스. 오시면 좋지. 맞아, 이번에 우승했어요, 롤드컵에서. 그래서 요즘 장난 아닌 완전. 혜진아, 너도 유명해져야지. 당연하죠. 동생 이름, 너 이름 딱 이게 나가야지. 맞아, 딱딱. 야, 누가 보면 놀이동산이라고 하는데. 놀이동산이죠. 여기 PC방이면 다 있는데. 먹거리가 너무 많아. PC방 가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가 뭐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야, 미쳤다. 야, 정육점 아니야, 여기? 한경발 봐. 뭐야? 정육점 있어? 타임. 아니, PC방에 명이나물이 있어? 아니, 우리가 올린 거야? 와, 저 정도로 발전을 했어? 아니, 이거 진짜 PC방이야? 저 정도는 통삼겹이. 깜짝 놀랐어. 우와! 뭐야? 찹쌀 옛날 통닭구이. 아니, 우리 진성 형님, PC방은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데. 왕자 오락실 말고. 어디서 노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어릴 우리 때? 우리 시대는 사실 주막시대예요, 주막시대. 거의 조선 후기 사람이야. 내 노래가 나이 450살이에요? 그냥 주모가 나와서 메뉴 받고 이렇게. 그렇지, 우리 국밥 먹고 호롱박에 막걸리 따라 먹고. 도려 걸어전쟁 아니야? 그러면 이성 친구 만나려면 어디서 만났어요, 옛날에는? 형님 때는?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그 뭐 저 뒷동산이나 아니면 집병을. 뒷동산이나 뒷동산에 하풀이니까 수저탄 게 좋거든. 오자. 네, 거기서 좀 한 단계 이제 더 이렇게 또 이제 되면. 발전이 되면 네. 발전이 되면 이제 보리밭이나 유채밭. 아니, 형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럼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되면 더 발전되면 물레방아? 방. 아, 물레방. 근데 여기까지만, 왜냐면 그 시장 뺏기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조선의 사랑꾼이네. 네,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게임하면서 삼겹살 먹는다고? 게임하면서 삼겹살 먹는다고? 오래 걸리니까. 요즘은 좀 PC방이 달라요, 언니. 아,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힐링을 할 수 있어요. 대박이다. 어? 그럼 삼겹살 먹을래? 네! 그러면 우리 몇 명이냐? 저희 일곱 명, 한 시간씩 하고. 이거 고기 7인분. 7인분이요? 네. 저희 그 시간을 여기 키오스크에서. 아, 키오스크. 밥기랑 키오스크 몰라요. 고기는 그 컴퓨터에서 메뉴판 보고 고기 해주시면 자리로 가져가세요. 아, 컴퓨터로 주문해요? 네. 와, 나보다 8, 9살이 어리신데도. 내양이 엄청 좋네. 여기 가시는 거예요. 야, 아무도 안 말했는데 우리가 다 먹고 있잖아. 왜 듣고 계셨어? 어떻게 해야 돼? 은주야. 네? 너 좀 하고 있을까? 네. 내장만 더. 내한테 넘겼어. 내장이요? 우리 자리 한번 잡아보자. 네. 어머.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도 좋아 보인다, 야. 나만의 공간이 딱 보여. Let's go. Let's go. 이거 그거 없나? 어디로 펴? 밑에 언니 여기 아니, 여기 끝에 있다. 전원도 밑에 달리고 어디? 그리고 저희 충전기도 다 있어요 요즘에. 그게 없네? 짱순하고 그 뭐야? 공채? 어. 아, 너무 신났어.
본체는 여기 안에 있어요. 온오프도 못하면 게임 이거 못 치면 돼? 게임을. 네, 맞아요. 근데 나도 가서 모르겠다, 이거. 와! 진짜 키자마자 저렇게 딱 떠요. 저걸로 먹고 165! 점점 느는구나, 이게. 저게 뭐야, 도대체? 삼겹살. 아. 명이나물을 비치버렸다. 멜젓도 있다, 멜젓. 이거 뭐 라면이랑 같이 준 거야? 비빔면이랑? 와,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PC방들도 먹거리 전쟁 지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래, 요즘 PC방이 웬만한 음식점보다 더 좋아요. 우와! 우리 때는 딱 라면 정도였는데. 맞아,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이요? 야, 컵라면 99년도 제가 저도 소리 흘리게 생겨. 그러면 나 삼겹살도 시키고 싶어. 야, 너네 PC방 오니까는 막 텐션이 쫙쫙 올라가네. 언니, 나 여기 진짜 미쳤어요. 언니, 하나만 시켜야 돼요? 아니, 먹고 싶은 거 시키고 네. 나갈 때 내가 계산할게. 네. 네. 계산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는데. 아, 나가서 카운터에 사는 줄 알았네. 다 고른 다음에 신용카드를 누르고 주문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카드 넣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 카드 넣는 데가 없는데? 그 받으러 오. 아, 받으러? 네. 아, 받으러 오는데? 주면서 아유, 정말. 한번 먹기 힘들다. 나도 이제 PC방 한번 사용 못하겠다. 숙이, 너도 집에 마지막 한번 가봐. 언니 같이 가요, PC방. PC방 한번 같이 가자. 할 줄 아는 게임이 없잖아. 그냥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내가 담아줄게. 저는 얼박사 사이즈 없는 거. 얼박사는 뭐야? 얼박사랑 가야지. 네? 얼박사를 왜 몰라? 뭐야? 얼굴 박명수. 아.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아, 지금 생각 중이잖아. 얼박사. 야. 최고의 삼행시. 얼굴 박명수. 진성 씨는 얼박사 뭔 거 같아? 어, 얼음. 뭐 얼음과 전 수박하고 사이다가 섞인 그런. 수박이 왜 나옵니까? 안 겨울에. 섞어 메뉴. 섞어서. 아, 예. 얼음과 얼음이 수박. 들어가? 예. 사이다. 아, 사이다. 오. 얼박사. 오. 얼음 알박이 들어간 사이다? 아닌데. 그러면은 스페셜 음료에 있어요. 어, 여기 사이즈업 돼 있는데? 얼박사가 뭐야? 얼박사가 밥이랑 얼음이랑 해가지고 사이다. 응, 사이다랑 얼음 섞어서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게 뭐 맛있어? 야, 네. 내가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하도 먹어가지고 대충 맞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얼박사. 수박은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수박은 좀 돼. 그래도 한 60%는 일단 맞잖아. 어, 맞아요. 맞습니다. 삼겹인데 매운 비빔면. 비빔면, 부추, 파무치. 저는 일단 반반 삼겹 목살 먹을 거고요. 만두. 기다려봐. 또 볶음김치가 있다. 볶음김치 너무 맛있겠다. 와, 다 팔어, 진짜. 피시방에. 나 치킨, 팝콘, 얼박사, 삼겹. 매 비빔면에 부추, 파무치며. 우리 어머니 힘들어하시니까. 근데 이거 진짜 고스트로 휴게소보다 메뉴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와, 야, 15만 원이 나왔어. 15만 원 나온 거야? 야, 회식비인데 이 정도면. 어, 한 30 나오겠어. 들어가자. 가보자. 아, 자, 전문적인 자세예요. 저 뭐야? 아, 역시 그 게임을 하네요. 이게 그 동생이 뭘? 또 대단한 게임. 나이스. 나이스. 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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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오네. 계속해. 아, 이 친구는 아~ 어, 전문가네. 박기량 씨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남 거 보고 어? 있어. 엄마처럼 왜 저러고 있어? 아, 나 스트레스 받아 벌써. 나이스. 아, 그 게임 스트레스 받죠. 야, 스트레스 풀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원래 게임은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어, 완전, 완전, 스트레스 완전. 없어요. 야,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야, 게임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진짜. 와, 진짜! 나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저 얘기했는데. 진짜 엄마 멘트다. 나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저 얘기했는데. 와. 게임할 시간에 공부했으면 이런. 진짜 우리 엄마 혹시 60이세요? 아니, 내가 60인데. 아니, 내가 60 치고 너무 흰머리가 근데 왜 저. 야, 게임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진짜. 탈론이 해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저기는 늦지도 않는데요, 언니? 어, 내 말이 안 들려, 지금. 아니, 왜 저 나이스. 언니는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나 근데 게임 할 줄 아는 게... 아니 뭐 기량 씨야 뭐 지뢰찾기 하겠죠? 사천성 알아? 사천성 알아? 진짜 네? 옛날이다. 사천성 알아? 와... 요즘도 있구나. 저거 진짜 내가 어렸을 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아. 그냥 똑같은 거 맞춰. 맞아. 맞아. 할아버지 하는 거 아니야? 중국 할아버지들 하는 거야. 와, 근데 제가 게임 중독이었잖아요. 옛날에.
저 때도 사자성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때도 올드하다고 했지. 뭐 했어요 언니? 저 스타요. 오. 난 피파. 그럼 진성 형님은 혹시 어떤 게임 하셨었어요? 우리 시대의 뭐 게임이라 하면 그냥 게임만 말씀하세요. 우리 시대는 하지 말고 형. 나이도 안 맞으면 왜 맨날 그러고 해. 고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딜 다녔어요? 그 어릴 때 서당 서당. 아 나는 서당. 사실 서당 옆집에 내가 살긴 살았는데 그 담 밖에서 공격할 명절한 소리 듣긴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같아. 나이가 여든이에요. 육공이니까 육공. 육공인데 왜 자꾸 아니 공자 아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그 선생님께서 너는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제는 하산해도 되는 거야. 보림사냐고요. 아니 게임은 뭐 했냐고요. 가끔 뭐 이제 600. 600이요. 그리고 이제 뭐 윷놀이. 그리고 뭐 제기차기. 뭐 팽이치기. 너무 썰매타기. 아니 이거 구슬치기 딱 지금 시장을 석권하려고 지금. 아니 계속 사극에서 본걸 얘기하시네.